네 안녕하세요 우 정택입니다. 아, 파이 파이라는 파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세상을 브라우징하고 아, 모르고 지나왔던 세상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이제 뭐 요즘 매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뭐 파이 바람잡이처럼 돼버렸는데 뭐 파이 바람잡이래도 지금 파이처럼 이렇게 에... 뭐이돈 넣고 돈 먹게 아사리판에다가 돈 꽂아 놓고 물건같지도 않은 물건 물건인 그 코인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이제 겁 많은 겁 많고 소심한 우리들에게 돈 없이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가르쳐 준파이 팔코인에 대해서 정말 뭐 고마 고마운 정도가 아니죠. 지금 여기 브레인스토밍 이제 사만다 프로젝트 요게 이제 제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만다 프로젝트 디벨로핑 앱 which is similar with operating system character named Samantha of movie *Her* in uh, 2013. 2 0 1 3년도에 영화 그 h 라는 영화의 Samantha라고 그 이름하는 어떤 OS 캐릭터와 비슷한 그런 앱을 하나 만들어라, 만드는 것을 이제 해커톤 대회에 해라 이렇게 제가 uh, 얘기를 했죠. 그런데 uh, 정말로 뭐 정말로 이제 파일을 제가 저는 제가 살면서도 도무지 제가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았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저는 난 그냥 전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블록체인 이전에 제가 만들었던 게 있는데 그게 블록체인보다 세상에 먼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조달청에서는 물건 받을 때그물건그 물건을 반드시 동참하도록 하고 있는 아이템이 굉장히 많아요. 정부하고 군납 받을 때 제가 벌려놓고서도 k 뭐, 뭐, 몰랐으니까 Blockchain. b l o c k 면 이런 이죠 이걸 잘 아시게 되면. 저도 이제 공부하다가 이런 이제 프로젝트, 뭐, 쟤네가 한다고 그러니까, 나야 내 직업이 있는 사람이고, 뭐, 파이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보는데, 파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아이디어 달라고 래서 아이디어 준 거고,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어, 우리 이 파이 채굴하시는 그 노땅분들 자기 삶의 경험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을 시켜야죠. 이 영화 아세요? 부러진 부러진 화살이라고 이게 2007년도에 2007년도에 어디 대학교수가 판사를 저 석궁으로 쏴버렸죠. 쏜 놈도 미친 놈이고 뭐 아무튼 그렇지만 아튼이 사건이 이제 사회에 특히 이제 약간 저 왼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 이 영화를 많이 좋아했죠. 안성기 씨가 맡았는데 여기 나오는 대사 중에 그게 있죠. 한국 한국엔 전문가가 없다. 오직 사기꾼만 있을 뿐이다. 한국에 재판이 없다. 오직 개판만 있다. 이게 여기 나온 거죠. 그렇죠. 뭐 어느 정도는 공감하죠. 근데 뭐그 다음에 짜장면 뒤집듯이 뭐 좌쪽이 오건 우쪽이 오건 뭐 법정을 보게 되면 정말 이거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네. 전문가 없고 사기꾼만 있네. 그 말이 공감되는데 왜 그러느냐. 그냥 말만 그러느냐. 한번 보면 제가 이제그 외국에 있는 후배 때문에 이 (21세기) 자본하고 자본과 이데올로기 토마피케티 걸 볼라고 했더니 어우 이거는 뭐 어~ 제가 봤던 책 중에 가장 두꺼운 게 스티브 잡스 죽은 다음에 나온 스티브 잡스 책이라는 책이었는데 오 뭐~ 이거 뭐~ 뭐~ 한1 3 7 0페이지 정도 되니까 뭐~ 읽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이 이제 똑똑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해놓은 걸 보니까 야, 이 사람 생각은 생각은 참 옳다. 어떻게 하면 이 불평등한 것을 평등한 것으로 맞출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요, 돈이 돈을 번다는 거는 문제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어, 돈이 돈을 버는 그 돈이 돈을 버는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자율이 상승하는 클래스가 있고 그다음에는 어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 상승에 따라서 먹고 사는 그 클래스드가 이제 삼계 계층이 있는 거죠 음 알로 사는 계층 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돈을 버는 계층 그다음에 어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거니까 지식으로 돈을 버는 계층 그다음에 육체로 돈을. 버는 계층. 그래서 돈으로 돈을 버는 계층한테 아, 자본세를 물려 가지고 그거를 평준화 좀 평준화시키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균형으로 맞추는 것은 요즘 이제 아바타 2에 나왔 아바타 1에 나왔던 거그 AI 사상. 사실 우리 뇌 속에 그런 게 있거든요.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게 우리 뇌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짓한 놈들이 결국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른다고 계속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다가 자기가 한 거짓말을 자기 발목을 잡아요. 균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뇌 속에도 그게 있죠. 그래서 인간은 소 우주라고 하고 자연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양반이 한 거는 사상은 굉장히 좋은데 방법 면에서는 제가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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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벌고 지식이 돈을 벌고 육체가 돈을 버는 것은 다르지만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동동하게 갖고 있는 그 무엇이 있거든요. 그 무엇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개념화돼서 있지 않아요. 그걸 동양학에서도 그거를 기라고 했어요. 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이제 방대한, 어마무시한 사람이 되거든요. 이 양반이 데이터를 갖고서 모든 것을 하는 건데, 데이터는 숫자로 표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은 숫자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인간의 지혜로 표시할 수 없는 숫자 중에 대표적인 숫자가 파이잖아요. 파이잖아요. 62조가 가도 규정이 되지 않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뭐이 사람 거를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 파이 코인이 전 정말로 앞으로 이잘돼 아니 세계 최초의 컴퓨터가 뭔지 아세요? 애니악이에요 1943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근데 뭐애니뭐니악도 아니다. 뭐뭐 뭐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 이런 수는 있지만 아무튼 그냥 세상에 알려지기로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 1943년 애니악 개인용 컴퓨터 저는 뭐 이런 걸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그뭐 1970년대 초 ibm과 휴대폰 코드가 한 개인용 컴퓨터가 1970년대 초 인터넷 인터넷도 이제 1950년대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래도 세계 이, 군부대에서 썼지만 예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거는 1990년도부터 게, 개인용 pc 윈도우 95 98 이런 거막 나오면서 이제 인터넷을 썼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최초의 블록체인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2008년도에 그 비트코인이죠. 그러면 아니 안성기 말이 맞지. 아 무슨 우리나라에 무슨 저기 유튜브를 보거나 뭐 자기가 뭐 블록체인 전문가네 뭐 어? 암호화폐 전문가네. 아몇 년이나 했다고. 너네들이 몇 년이나 했다고. 자동차 수리를 하건 주식을 하건 그림을 하건 뭐를 하건 3, 40년 정도는 해야지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나오는 건데 득음을 하게 되고 음악을 하건 미술을 하건 아니 지가 뭐 대학에서 컴퓨터 강의한다고 전문가예요? 지가 블록체인 강의한다고 전문가예요? 지가 인터넷 강의한다고 전문가예요? 지가 지금 뭐 GPT 먼저 훑어봤다고 전문가예요? 얼마나 됐다고 너네들이 전문가인데 어, 안성기 말이 맞죠. 한국에 전문가가 어딨어. 사기꾼밖에 없지. 딱 맞는 말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데 다 이게 세계 최초인데 세계 최초의 또동영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도 뭐 이렇게 나와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뭐옛 어, 얼마부터 있긴 있었지만 우리는 알파고 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들었고 이제 인공지능이 뭐 세계 최초의 독해 어쩌고 저쩌고 전문가 없다라는 말이죠 아직은 자기가 전문가라고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 때문에 저도 배웠지만. 근데 저는 세계 최초로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세계 최초로 이걸 만들, 2000년대에 만들었어요. 지금 블록체인의 핵심이 뭐예요? 위조, 변조, 삭제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제가 2000년도에 만들은 위조, 변조, 삭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다음에 제가 바빠가지고 막저 PB 하고 이러면서 그냥 흐지부지 돼갖고 그냥, 그냥 주식 몇개 갖고 있고 사장 바뀌었고 지금 그래요. 지금 전 세계에서 위변조 삭제가 불가능한 것은 딱두 개예요. 로그세이버하고 블록체인. 근데 제가 이거를 22년 전에 했다고요. 전 제가 해놓고도 그때 막 이제 뭐 피비를 하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네, 막 투자하면서 그 지금 조달청에서도 군납하고 정부 물품 받을 때는 로그세이버 장착한 회사들만 받는다니까요왜 위조 변조 삭제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특수한 군대하고, 군대하고, 이런 어, 군군대하고 정부에서만 우리나라 썼는데, 이거를 일반인들도, 일반인들도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NFT를 하고, 자기가 글을 썼는데, 다른 사람이 가령 제가, 세계, 제가 세상 최초로 쓴 말은 처음에는 생태크란 말인 줄 알았는데.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생태크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생태크라는 말을 블록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어뭐 네이버나 뭐어 구글이나 그 블록체인으로 안돼 있잖아요. 블록체인으로 돼 있는 사이트에다가 제가 생태크라는 걸 썼다. 그러면 제가 생태크라는 단어에 제너시스 제가 창조자가 되는 거죠. 왜? 블록체인에 써 놓은 건 위조 삭제 변제가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저보다 생태크라는 말을 먼저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우승택보다 먼저 생태크라는 거 썼다라는 증거를 네가 찾아와. 그런데 이 사람이 어 내가 뭐 저기 다음 아고라에다가 1999년도에 썼는데요. 이건 위조 변조 삭제가 불, 가능한 거잖아. 우승택이 이것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블록체인이거든. 요 근데 이런 짓을 내가 2 2년 전에 했다고요. 그러니까 전문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전문가 없어. 다 서로 간에 배우고 가르쳐 주고 실수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지. 어제는 제가 그저 차근차근 부자되는 법에 뭐 했더니 어떤 분이 뭐 고맙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제 뭐 돌려 까는 건지 뭔지 그렇지만 고구마 줄기하고 감자 줄기는 다른 거나 다른 거잖아요. 그분 얘기는 왜 주식하고 코인하고 다른데 자꾸 주식하고 코인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주식을 거래하건 코인을 거래하건 불법 장기를 거래하건 뭐를 거래하건 시장은 똑같다라는 거죠. 저는 시장을 설명하는 거지. 저는 지금도 무슨 코인, 코인의 시장과... 어, 뭐 불법 장기의 시장과 주식의 시장과 부동산의 시장과 선물 옵션 시장과 무슨 ETF의 시장이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놈과 파는 놈이 있고 거대한 집단 심리가 형성이 되느냐 안 그러면은 통정이 가능한 매매냐 그런 차이만 있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고구마 줄기 건 감자 줄기 건, 줄기 세포 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같다. 왜? 사람들이 자기가 아, 자기가 이제 그 저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꽃그 아바타의 대지의 여신 A와 그 사람이 하는 거는 A와가 하는 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균형이라니까요그 균형을 누가 하느냐? 시장이 하는 거예요. 어떤 독재자도 시장을 무시 시장을 깰 수는 없어요. 북한에도 장마당 시장 이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독재 있었지만 시장을 깼나요? 우리나라 독재자들은 굉장히 착한 독재자들이었죠. 왜? 적극적으로 시장화 시켰으니까. 그래서 민영화 시키는 작업을 계속했었으니까. 그래서 한국이 빨리 성장한 거죠. A.U.A.가 정해주는 대로 갔으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위조 변조 삭제가 불가능 한데다가 하면 인정이 되는 거라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만들었던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뭐 만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게이제 층으로 쌓아 올린 거예요. 층으로 쌓아 올린 거예요. 아직 저 여기 주식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지금은 저 다른 친구들이 하고 있지만 그냥 나는 이거 만들었던 것으로 오케이.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슈퍼 개발자 역할을 했죠. 저 스티브 잡스처럼 뭐 스티브 잡스가 뭐 코딩하는 사람인가요? 지금 디자인하는 사람인가요? 야 이놈 뽑아 저놈 뽑아 이놈 뽑아 저놈 뽑아 해갖고 만드는 거지. 그게 수퍼 개발자지. 그래서 저, 니콜라스 부부가 아, 이 사람들 수퍼 개발자 될수 있다. 어쩜 이 사람들은 수척 수퍼 개발자일 수도 있다. 아니 한푼 없는 놈들이 어떻게 해서 3,500만 명을 3년 만에 모을 수 있냐고요? 그게. 하늘이 내는 인간이지 쉽게 얘기하면. 걔네들 수퍼 개발자예요. 그래서 파이 잘될 거라고 봐요. 근데 디테일에서 얘네들이 지금 이런 것을 요구하니까 제가 어, 뭐그니까 앞으로 뭐어 인공지능, 블록체인, 핀테크 클라우드 이거 다 지금 사람들한테 사용된지 삼사십 년, 이삼십 년 전문가가 어디 있어? 니네들이 얼마나 했다고? 근데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 쭉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처음부터 한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전문가가 있고 전문가들은 촌뭐 아, 천스럽게 이렇게 유튜브 하지도 않고요. 지네들끼리또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건 주식도 있고 또 정치권에도 있고 재벌들끼리도 있고 기운이 맞는 사람들의 이너 그룹이 있다고요. 그런데 뭐 이런 그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저기 일반인들 천명 있다 그래 갖고 개발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사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돈이 돈을 버는 것도 있고 지식이 돈을 버는 것도 있고 노동이 돈을 번도 제가 말하는 노동 육체노동 노동이에요 근로자 저는 공무원이 노동자라고 생각 안 해요 선생님이 노동자라고 생각 안 해요 의사들이 노동자라고 생각 안 해요 걔네들이 무슨 노동자야 사자 붙은 놈들은 사실 다 슬픈 직업 아니에요? 의사 판사 검사 나쁜 놈 있어야지 먹고 살잖아. 아니 의사 간호사 한의사 아픈 놈 있어야 먹고 살잖아. 판사 검, 검사 변호사 나쁜 놈 있어야 먹고 살잖아. 교사 뭐좀 띠릿띠릿한 놈 있어야 먹고 사는 거잖아. 그니까 러다 남의 부족함을 이용해서 돈 버는 애들이니까 그게 중인이지 중인 옛날에는. 근데 양반은 어떤 거였냐. 우주를 논하는 사람들이 양반이 됐죠. 너무 그게 심하게 돼서 우리나라가 망하긴 했지만, 창조하고 만들고, 그래서 창조하고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급이 높은 사람들이죠. 사자들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을 현실 세계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 파이크인 얘네들 사상도 훌륭하고 괜찮은데 뭐 아이디어줄거 없을까? 그래갖고 고민하다가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사만다 프로젝트 제가 한 거고요. 이거를 이제 뭐 어차피 새해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매일매일 일지를 쓰고 자기 삶에서 불편했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이런 불편함을 안 겪게 할수 없을까? 그걸 일기처럼 일 년간만 앱에 기록해 두 보세요. 쭉 앱에 기록하세요. 앱에 손에 기록하지 마시고 앱하고 친해야 되니까 그앱 속에 인공지능도 있고 블록체인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이걸 왜 하냐 해야 되냐? 저희 동네에서 저희 집이 제일 먼저 전화를 깔았어요. 백색 전화였죠. 우리 엄마가 좀 이상한 사람이었다면 그 동네 사람들의 가정 상황을 다 알았을 거야 왜? 모든 정보는 우리 집 전화를 통해서 누군가와 얘기해야 됐으니까 그렇잖아 이게 정보의 길목을 딱 쥐고 있다는 게 엄청난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컴퓨터에서 인터넷으로 인터넷에서 블록체인으로 블록체인에서 지금 인공지능으로 자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되지? 그 길목 가서 딱 지키고 있는데 3년 내로 10억을 못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저는 너왜못 벌었는데? 저는 2000년도부터 피비하면서 이걸 했는데 제가 무슨 짓을 하, 하, 하면서 살았는지 일지를 안 썼어요. 만그라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일지 쓰길래 어저 여자는. 학교 다닐 나때 공부 잘했나보다. 뭐 일지를 맨날 쓰네. 그랬지. 저는 일지를 쓸 생각을 안 했어요. 일지를 써두면 모든 걸다 아는데 제가 나이 들어갖고 이제 반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일 년에서 삼 년만 써보세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고 자기의 인생에 있던 게아 이런 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브레인스밍에 제안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당첨되면 한천개 주나? 아야백개 주나? 안 줘도 상관없어요. 뭐, 이거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다들 공부하시는 그런 연말 연초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